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링링 태풍 때문에 고생이 참 많으셨죠. 저도 어제 저녁 때부터 잠을 설쳤고, 어제 저녁에 무사히 지나가갖고 엄청, 다행이다 싶었는데, 낮에 갑자기 옥상 하우스에서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봤더니 하우스가 왕창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에 그거를 수습하느라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안 다치고 다육이 안 다치고 하우스만 날아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액땜 한샘 치고 네, 더욱더 열심히 다육 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피해 거의 없으시죠? 옥상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하우스도 날아가고 좀 기분도 다운되고 이래서 또 다육이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화분 사러 가면서 다육이 이렇게 데려온 것들을 한 반만 언박싱을 했고요. 반은 언박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중품 아이들 한 반하고 국민 다육이 반하고 해서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육이 언박싱 한거 보시고 기분이 많이 많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또이 다육이 영상을 찍으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국민 다육이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 12개 정도 국민 다육이를, 특이한 국민 다육이들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한 대여섯 개 정도 국민 다육이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풍성하게 자랐는데, 국민 다육이.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2,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엄청 풍성하죠? 펜댄스? 예, 펜댄스입니다. 펜댄스. 예, 상자는 내려놓겠습니다. 예, 펜댄스고요. 그 다음에 하월야. 지난번에 하월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같은 가격인데 이거는 정말 득템을 해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2,000원인데 이렇게 목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분갈이해서 한번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하월야. 2,000원인데 자구가 하나, 둘, 세 개나 달려 있어요. 엄청 건강하고, 목대까지 이렇게 늘어지고, 이런 거 보기 힘들죠. 2,000원에. 네, 하월야. 지난번에 후레뉴를 그때도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요거는 목대가 올라온 후레뉴예요. 요것도 제가 그 후레뉴 중에서 좀 이렇게 목대가 있고,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온 아이를 득템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요것도 2,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후레뉴가 예전에는 막 몇만 원씩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국민 다육이가 돼서 이렇게 예쁜 미인 종류의 아이가 많이 저렴해져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저희는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다육맘들은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지면 너무너무 좋죠. 네, 이것도 2,000원에 데려왔고요. 프레뉴. 네, 그 다음에는 이것도 국민 다육인데요. 이거는 채송화 다육이라 그래요. 이게 꽃이 피면 채송화 꽃처럼 꼭 피더라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몇개펴 있었는데 아까 아침에까지만 해도 하나 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까 하우스가 넘어지면서 꽃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예, 꽃이 피면 활짝 채송화처럼 예쁘게 피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2,000원에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미인인데 경미는 약간 그 모양이 천대전송 데뷔핀 거랑 약간 비슷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너무 농리 걷는지 자꾸 자구가 떨어져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떨어지네요. 경미인. 그렇지만 저희는 또 2,0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경미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천대 전송하고도 비슷하고 약간 베이비 핑크도 닮았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렇지만 조금은 또 이게 좀더 이게 그 모양이 입 모양이 좀 길쭉하다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경미인요.
미인 종류가 참 많긴 많아요. 근데 밑에 자구가 자글자글 달려있기는 해요. 좀 떨어지긴 해도 경미인이고요. 이것도 2,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국민 다육이는 이렇게 5개를 다 봤고요. 좀 이제 중품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 다육이 중에서 진짜 이거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라오이. 라오이. 색감이 참 예쁘죠? 이거 저는 6,000원을 주고 데려왔어요. 라오이는 이게 이제 하얀 분을 쓰고 있어서 정말 그 순결한 그런 어떤 처녀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이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데려왔고요. 6,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오이 많이 감상하세요. 예쁘죠? 하얀 분을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하얀 분이 없어져요. 데스스면 만지지 말고 잘 키워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햇빛 좋아하고 물좀 줄여주시고 바람 통해주시면 모아 모아 예쁘게 또 자라겠죠? 네, 라우이. 여러분이 많이 안 보시던 거예요. 네, 뭘까요? 이거는 네온 라이트라고 색감이 너무너무 가장자리가 뭐 황홀한 연꽃 이런 것처럼 요 손톱 끝 물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너무 건강하고 예뻐서 데려왔습니다. 요거는 4,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 아주 예쁜 정말 이것도 황홀한 연꽃하고 비슷하게 연꽃 모양하고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황홀한 연꽃보다 입장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네온 라이트 목대도 좀 생긴 것 같고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네, 네온 라이트. 그 다음에는 제가 폴리 린제시아나를 요즘에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민 다육이 쪽으로 조그만 것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그 폴레 린제시아나 금이에요. 약간 금기가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금 있고 여기도 좀 금이 있고요. 뭐 금기가 있다고 그 농장 사장님이 얼른 데려가라 그래서 5,000원에 얼른 주워 왔습니다. 이거 폴레 린제시아나 금기도 있고 또 수영도 너무 예쁘게 이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손톱끝에 물도 아주 깜장 고추장처럼 까맣게 물이 들었어요. 요런 거는 네, 창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손톱끝이 예쁘게 물들고 이렇게 모아 모아 키워진 아이들은 참으로 귀하죠. 그런데다가 요거는 금기까지 있습니다. 금 폴리 린제시아나 금. 네, 귀한 거를 저는 5,000원에 데려왔습니다. 요즘에 득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에오니움 속 캐시미어 뭐 이런 거하고 많이 비슷했는데요. 에오니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잎이 굉장히 크죠. 흑법사하고 약간 비슷한데 이제 색깔이 까맣게 물들면 흑법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색깔이 물이 안 들었기 때문에 에오니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건강하죠. 예뻐요. 제가 그 캐시미어 철화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흑법사는 좀 색깔이 흑색이고 요 에오니움은 이렇게 초록색에 가장자리가 약간 초콜릿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에오니움. 이건 아마 제가 2,000원 준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 홍포도. 네, 홍포도 예쁘죠? 홍포도는 제가 요거 10,000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네, 홍포도가 제가 지난번에 인천 갔다가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그거는 이렇게 입장이 크진 않아요. 자글자글 다글다글 자구는 많이 달렸는데 이렇게 입장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이렇게 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홍포도는 요거는 10,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국상에다가 달달달 구우면은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지금 오늘 하우스가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제 좀 하우스에 아이들을 넣을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가을 햇볕이 여름 햇볕보다는 덜 강하니까 차각막 없이 한번 옥상에 달달달 구워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홍포도까지 해서 오늘 이렇게 다육이 언박싱을 해봤고요. 10개의 예쁜 다육이들을 언박싱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저희가 태풍을 방심할 때가 아니고요. 오늘이 가고 내일 아침 9월 8일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이들을 집안에 잘 가두고 있다가 좀 비도 꽂히고 햇빛이 짱짱 났을 때 이제 비가 또 며칠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꽂히고 했을 때 밖으로 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태풍으로 인해 마음도 많이 상하셨을 테고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도 행복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